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엄청난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독특한 제품 있으면 테스트해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냥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보고 써봤어요. 몇 가지 제품들은 아주 대차게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진짜 좋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싶다, 이런 제품들도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사실 제가 정말 사고 싶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바로 아이패드 거치대인데요. 약간 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저는 누워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평소에도 웬만하면 안 누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패드 거치대 후기를 보면 다들 침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워있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누워있게 될까봐 1년 동안 미루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11번가에서 구매를 했고, 구매 내역이 사라져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액토 제품이고요. 저는 평소에 액토 제품들 가성비가 좋아서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치대는 이렇게 테이블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는 구부려서 사용을 하는 타입이에요. 종류가 진짜 많아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드 타입이랑 이렇게 끼우는 타입 있잖아요. 스탠드 타입은 저는 바닥 공간을 차지하는 게 싫어서 패스했고, 관절 타입이랑 이렇게 구부리는 타입이 있는데, 관절 타입이 솔직히 더 튼튼해 보이긴 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아주 저렴한 걸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치대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제품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100%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뻑뻑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도 아이패드 무게 때문에 앞으로 풀리거나 뒤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 헤드가 되어 있어서 아이패드를 끼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끄럼 방지 판이 돼 있고, 이게 딱 꽂으면 고정이 엄청 뻑뻑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도 테이블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누워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패드를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제는 얘를 테이블에 딱 꽂아놓고 나는 누워서 이것만 이렇게 고정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 아이패드 거치대를 아직 안 샀다, 고민 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렴하고 튼튼한 거를 한번 구매해가지고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광고지만 이거 제가 써보고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생각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이거 김서림 방지 코밴드입니다. 이거는 현비즈온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한 박스에 5매짜리 5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낱개로는 총 25개가 들어있는 거고, 가격은 8,900원으로 꽤 저렴한 편이에요. 저는 안경보다 렌즈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안경 쓰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 있을 때는 가끔씩 쓴단 말이에요. 안경 쓰고서 편의점에 가거나 간단하게 나가거나 할 때 마스크를 쓰면 김이 이렇게 서려서 엄청 불편하잖아요.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도 써봤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안경에 물기가 맺히면서 닦기가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스크 안쪽 콧대 부분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밴드예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할 때나 이제 지성 피부용이랑 평상시나 건성 피부용 이렇게 있는데, 지성 피부용, 운동용, 이게 확실히 더 점착력이 높아요. 청성 피복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고, 온도 변화에 따른 안경 김서림 방지랑 실내에서 마스크를 지속해서 착용하고 있을 때 안구 건조증도 방지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렌즈 착용하는 시간이 안경 착용하는 시간보다 길다고 했잖아요. 렌즈를 끼는 사람으로서 저는 김서림 방지 효과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안구 건조증 방지 효과였어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날숨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눈의 습도 변화가 심해져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특히 렌즈를 끼는 경우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마스크 쓰고 렌즈 끼고 밖에 나가면 이 김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눈이 너무 건조하고 너무 시리고 너무 불편할 때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를 붙여놓으면 얘가 여기를 완전히 밀봉을 해줘서 이 김이 올라오는 걸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눈이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온갖 종류의 마스크에다가 다 붙여봤어요. 일단 이런 일반 마스크 있죠. 이 와이어가 짱짱하면 짱짱할수록 저 밴드도 이렇게 딱 붙어서 밀착이 잘 돼요. 근데 다회용 마스크에 사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회용 마스크의 경우에 대부분 소재가 이제 천이나 면이나 폴리우레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소재에다가 이 밴드를 붙였을 때 깔끔하게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회용 마스크인데 몇 번 못 쓰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회용 마스크에 사용하는 거는 비추고 이런 일회용 마스크에 쓸 거다 그러면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보통의 피부거든요. 건성 피부용, 일상용 이거는 붙였다 뗐다 해도 전혀 자극이 없었어요.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거나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 지성 피부용, 운동용은 처음에 붙여놨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뗄 때는 피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물리적인 자극에 되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자극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뭐 저처럼 그냥 보통의 진짜 무난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당연히 지워집니다. 그거는 수정 메이크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등산이나 라이딩 같은 야외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김설이면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거 붙이면 되게 쾌적하게 운동, 등산, 라이딩 다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확실히 눈 건조함이 덜해지고 시림도 없어지니까 눈의 피로감도 좀 덜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가 완전히 필수템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딸려오는 불편함들이 너무 많은데 김서림 방지 밴드 사용하면 안경에 김서림 이런 거는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요즘에 매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 리포직 점안겔이에요. 이거는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저는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잘 안 떠지고 되게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마다 바로 인공눈물을 넣긴 했는데 그 인공눈물로도 해소되지 않는 건조함이 있어서 막 서치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이 리포직 점안겔을 추천하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물어보고 구매를 했어요. 인공눈물 액체형을 겔 타입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 전에만 사용을 해요. 근데 자기 전에 사용할 때에는 취침하기 30분 전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눈꺼풀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낀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되고 얘를 넣고 30분 있다가 렌즈를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봉하면 한 달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양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눈이 이렇게 뽀얘져요. 넣고 나서 바로 운전을 한다거나 중요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30분 정도 지나면 그 뽀얀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용하고 나서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진짜 편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아침에 눈 뜨려면 이렇게 눈에다가 온 힘을 모아서 이렇게 떠야 됐다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떠도 눈이 잘 떠져요. 렌즈를 좀 더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눈이 쉽게 건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 건조해서 많이 불편한 분들은 약국에서 약사님이랑 꼭 상의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 이 애증의 아이맥 필수템인데요. 기역자 꺾임 젠더입니다. 제가 아이맥을 처음에 딱 사고서 가장 불편하다, 진짜 노답이다 생각했던 게 이 USB 단자가 이 뒤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맥을 중앙에다가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가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앞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벽에 붙이고 사용하는 분들은 이 뒤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선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서치를 엄청 했죠. 그랬더니 이런 기역자 꺾임 젠더가 나왔어요. 얘는 특별한 기능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선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선이 이 뒤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공간이 좁아도 충분히 선을 끼울 수가 있어요. 저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1,800원, 2,0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기역자 꺾임 단자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단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세로로 되어 있는 단자를 사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한번 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사기에는 솔직히 배송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한 번에 왕창 사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무릎 의자인데요. 이거는 저희 집에 진짜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무릎 의자, 승마 의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제품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고관절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느낌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또 서치를 엄청 열심히 했죠. 이게 고관절이 90도로 이렇게 접혀서 이 부분에 무리가 가가지고 허리까지 타고 올라가서 아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한 게 장유근 스트레칭,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게 무릎 의자였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냅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앉아봤죠. 이 의자는 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 이모가 이제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던 의자인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렇게 앉아도 이 의자가 도대체 뭐가 편하다는 거야 전혀 몰랐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몸이 멀쩡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앉아보니까 오, 확실히 엄청 편해요. 이 밑에 부분 받침에 무릎을 얹고 이 위에 부분에 이렇게 엉덩이를 얹어서 앉는 건데, 고관절이 직각이 되지 않고 둔각으로 펴지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올라오는 저릿함은 진짜 많이 없어졌고, 또 여기 앉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추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펴져요. 저는 진짜 거북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는 오히려 이렇게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앉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얘는 허리를 펴는 대신에 무릎을 접어서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무릎에 조금 무리가 느껴질 수도 있고, 저는 종아리가 자주 붓는데 그렇게 종아리가 부은 상태에서 앉으면 또 그게 불편하게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릎 의자랑 이케아에서 산 일반 회전 의자 두 가지를 방에다가 놓고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이런 무릎 의자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